안녕하세요. 요새 독일식 족발인 학생이 먹고 싶어서 집에서 해먹어보려고 트레이더스에서 산적 족발 하나 사왔습니다. 원래는 순살 족발을 팔았었는데 지난달부터인가 뼈 있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학생 만들기에는 좀 더 좋았습니다. 돼지 원산지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칠레고요. 양파, 마늘은 국산입니다. 저는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양이 적은 걸로 골라왔고요. 2.3kg에 27,800원 정도입니다. 100g당 1180원, 대부분이 3만원이 좀 넘더라고요. 열어보니 윤기가 흐르고 먹음직스러웠어요. 뼈 쪽에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한번 구워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총 4개 들어있고요. 양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신제품이니까 제일 작은 거 하나 썰어서 맛만 보고 가장 큰 걸로 학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족발 하나의 양입니다. 꽤 많죠? 혼자서 안주로 먹기 넉넉한 양이었어요. 야들야들하고 쫀득하니 맛있었고 간도 세지 않아서 다른 거랑 곁들여 먹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럼 바로 학생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맥주와 스프레이면 끝이고요. 겉을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겁게 구워지는 족발에 중간중간 맥주를 뿌려주면 돼요. 단 맥주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저는 원래 오븐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바삭하게 될 것 같아서 에어프라이어에서 한번 해봤고요. 최대한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200도에서 예열했습니다. 5분 돌려주고 앞뒤로 뿌려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타지 않게 3분에서 2분 간격으로 5번 정도 더 뿌려줬고요. 총 15분 돌렸습니다. 학생은 음식점에서 먹으면 껍질이 바삭하면서 찐득한 느낌인데 집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그 정도로 바삭해지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토치로 지지면 부풀어 오르면서 더 바삭해진다길래 오늘 해봤는데 바삭해지긴 하지만 좀 타더라고요. 연습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만족스러울 정도로 꽤 바삭한 부분도 있고요. 덜 바삭하고 쫀득한 부분도 좀 섞여 있었어요. 안쪽 살은 구워서 그런지 원래보다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었고요. 그렇다고 퍽퍽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점에서 먹는 것만큼 껍질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맛있었어요. 몇 번 더 연습하면 꽤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우어크라우트와 홀그레인 머스터드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른 소스와 곁들여 먹었습니다. 족발이 3만원 정도인데 양이 꽤 많아서 혹시 드시고 남았다면 냉동에 넣었다가 안주가 필요하실 때 학생 한번 만들어서 맥주와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